안녕하십니까. 서호파입니다. 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거기서 틀린 것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다듬고 변화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한테 솔직해지고, 혹시 또 이걸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테니까, 특히 이제 주식을 관심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열심히 변화하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답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이미 경험해 온 그걸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기존에 제가 이제 테슬라라는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몰빵을 쳤어요. 몰빵을 치고 난 다음에 수익 구간으로 들어갔죠, 그게. 근데 주식에서 가장 안 좋은 경우라고 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익을 경험해 버리는 게 주식을 시작할 때 가장 안 좋은 경험이다. 근데 일단 그것과는 상관없이 제가 첫 번째는 익절하는 걸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걸 언제 수익화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익이란 건내 통장으로 돈을 꼽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팔 생각을 전혀 안 했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기뻐하고 있다가 주가가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다시 내려가는 걸 보는데 난 대응을 못 하죠. 왜? 나는 어차피 이걸 평생 간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야. 이게 뭐지? 난 분명히 수익 통장에서, 그러니까 계좌에서는 얼마 수익이 꼽혔다가 지금은 다시 또쭉 내려가고 있네? 수익이 적어지고 있네? 근데 난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근데 무조건 한번 사고 나서 길게 가는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주가는 계속 움직여. 나의 수익률은 다시 내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가의 변화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변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 이런 투자가 맞으려고 한다면, 자,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어야 되고, 자, 한 가지는 이 기업이 절대 망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의 미래가 굉장히 밝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미래가 굉장히 밝은 기업들, 그리고 무조건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건 주식의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주식의 변동폭으로 인해서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의 그 평단가에서 나는 움직이지 못하죠. 근데, 주가는 계속 변하니까 나의 수익은 큰 수익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게 작은 수익이 됐다가, 심지어는 마이너스 구간으로도 들어가고 계속 요동쳐요. 그러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 몰빵 치는 걸몇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 이 몰빵은 아니구나. 왜?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이걸 통해서 뭐 돈을 당장 번다라기보다는 플러스가 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플러스보다 더 중요한 건이 주가는 계속 변화하는데 나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주가가 내릴 때내 평단가도 내릴 수 있다면, 주가가 오를 때 나는 평단가를 따라 움직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게 아니라 내 평단가를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나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자, 그 정도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한 거, 그러면 나는 주식은 하고 싶은데 주식에서 무조건 손해를 보고 싶진 않아. 근데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평단가가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일까? 내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정확한 들어가는 타이밍을 잴수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정확하게 한번 들어가 봤자 그건 그냥 운이라는 거예요. 그냥 동전 던지기예요. 어떨 때는 앞이 나오고 어떨 때는 뒤가 나온다.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손절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동전의 확률과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동전 던지기 50, 50 나오면, 근데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보다 배가 되어야지만 본전입니다. 결국 이건 안 하는 게 맞아. 자, 그러면 내가 주식을 사고 싶은 걸 사면서도 손해보지 않는 방법은 뭘까? 라는 걸 생각하면 결국, 자, 나의 평단가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자, 내 평단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결국은 일단은 내가 그 평단가가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것에 맞춰서 평단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된다. 나도 변화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이건 일단 첫 번째는 분할 매수예요. 자, 뭐 물타기와 분할 매수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다른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물타기는 일단 속이 터지니까 계속 돈을 밀어넣는 것. 근데 우리가 단순히 1대1대1대1대1대1대1대1대1의 매수는 의미 없습니다. 평단가를 많이 끌어내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폭은 큰데
만약에 우리가 가장 패닉일 때가 많이 하락할 때잖아요. 많이 하락할 때 우리가 따라서 많이 평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두려울 게 없죠. 근데 많이 내릴 때도 우리가 단순히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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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로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0원일 때와 50원일 때 각각 한 주를 사면 이건 75밖에 안 되죠. 자, 주가는 50%까지 떨어져도 내가 그때 50% 떨어졌을 때한 주를 사면 그냥 75예요. 그래도 아주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반등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최악의 많은 하락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평단가를 과격하게 끌어내릴 수가 있어야 된다. 결국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평단가를 내 의지대로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 그러니까 내리고 싶을 때 내리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도에서 유지하거나 자,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쉽지는 않지만 뭐 그리고 그 분할 매수 그러니까 물타기는 절대 안 되고 그다음 분할 매수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 자, 근데 분할 매수를 만약에 100에 한 줄을 샀을 경우 이게 75까지 떨어지면 우리는 몇 줄을 사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곱하기 2를 사야 돼요. 그래야지 그 100과 75 사이가 아닌 그보다 한층 더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온 그 지점과 좀더 가까워지는 게 곱하기 2이겠죠. 자, 좀더 내려갔다. 그러니까 100에서 한주 샀는데 50까지 주가가 내려갔을 때 우리는 평단가를 극단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에서 뭐 이를테면 3주 이상, 4주 이상 이렇게 사야 되겠죠. 거기에서 더 평단가를 끌어내리는 건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내려가는 것도 있고 하지만 내려간 주가들은 자 단기간에 많이 내려간 주가들은 다시 또 반등한다. 기계적으로 반등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일단은 망하지 않는 기업을 해야 돼요. 변동폭이 크면서도 망하지 않는 기업. 괜히 뭐 잡주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은 아예 관심 가지지 말고 그건 논외예요. 논외. 그건 분할이 됐던 물타기가 됐던 계속 물만 타다가 우리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계좌에 돈들이 다 말라버리죠. 자본 잠식이 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그런 잡주, 망할지도 모르는 기업은 아예 관심도 가지지 말자라는 게첫 번째고, 그 다음에, 자, 그래도 미래에 절대 망하지 않고, 그래도 미래에 갈때 얼마든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우량, 큰 기업들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건 논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주가는 뭐 조금 오를 때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오르거나 내리는 건 그냥 파동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크게 오를 때가 있고, 크게 내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크게 작게 오르거나 작게 내리거나, 아니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근데 작게 오르거나 크게 오르거나, 이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제 한 1%, 2%, 3%만 수익 구간이 나와도 매도를 해버리는 습관을 들이면 되니까. 자,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평생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이걸 통해서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할 필요가 없어요. 100% 200% 수익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 2% 3% 수익에서 계속 매도를 하면 돼요. 자, 이 구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구간이 작은 마이너스, 작은 하락, 큰 하락이겠죠. 근데 작은 하락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큰 하락은 어떤 기업이 어떤 굉장히 어떤 단기적인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게 더 과하게 자 하락을 하는 경우에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수많은 하락의 큰 하락의 그래프나 그 기업의 이유들을 쭉 찾아보면 분명히 어떤 단기적인 어떤 악재가 있고 근데 그게 반영이 됐을 때그 기업이 빠르게 하락합니다. 많이 빠르고 많이 근데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은 과하게 많이 빠지긴 하는데 빠지고 나서 거의 대부분이 기계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라는 게막 수익이 많이 나는 구간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두려운 게 그거잖아요. 자, 작은 상승, 큰 상승은 상관없고 작은 하락도 얼마든지 상관없는데 큰 하락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멘탈이 버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자, 주식을 할때 곱하기 1, 그다음에는 곱하기 3, 곱하기 4 정도로 매수를 할수 있는 자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한 주를 살때 그다음은 3주? 뭐. 근데 이게 한 10주, 20주 안에서는 내가 임의로 움직여도 돼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곱하기 3, 곱하기 4로 사는 거예요. 10주일 때,
자, 주가가 웬만큼 하락하면 그건 근데 그것도 우리가 기계적으로 퍼센티지를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3% 5% 혹은 10%. 자,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를 정해놓고 10% 이상 내리면 내가 뭐 한 몇 프로 구간에서 강제로 매수를 한다. 근데 이 매수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곱하기 1, 아 곱하기 2, 곱하기 1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물타기고, 그 다음 곱하기 2가 돼야지 그나마 끌어내리는데 그것도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 다음에 곱하기 3에서 곱하기 4 정도는 해야지만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손실을 안 보고 혹은 어느 정도의 작은 익절이라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곱하기 3이나 곱하기 4를 통해서 많이 내릴 때 어떤 퍼센티지에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산다라는 구간을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자 우리가 그 다음에는 곱하기 자 단순히 한번 봐보세요. 2로 할 때는 자 첫 번째 한 주 사고 두 주, 네 주, 여덟 주, 열여섯 주, 서른두 주, 64주 그 다음 128, 205, 128, 256, 512 그러니까 곱하기 2로 그 매수를 할 때 10번 구입을 하면 512주가 됩니다. 그러면 이 512주 기준으로 만약에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4억에서 5억 정도. 그러니까 저 마지막 구간에서 4억, 5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쭉 계산하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1에 3, 곱하기 3으로 하면 1, 3, 9, 27, 81, 243, 726.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한 6번 정도. 그 다음에 1, 4번으로 곱하기 4로 하면 1, 4, 16, 64, 256. 그러니까 5번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그 평단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큰 하락대 내리기 위해서는 곱하기 4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본이 어느 정도 마련해두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하는 주식이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정도에 곱하기 4로 해서 대응할 수 있느냐 매수할 수 있느냐 그 금액을 계산기로 먼저 두드리고 그 앞에서부터 그 다음에 착착착착 한 다음에 난 그러면 이걸 처음에 한 주 사고 그 다음에 네 주를 살 때가 언제가 되고 그 다음에 16주가 될 때는 언제가 되고 자 그 구간들은 이미 계산기로 탁탁탁탁탁탁 두드려놔야 되겠죠. 두드려놓고 난 다음에 난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차를 벌려가야 되겠죠. 처음에는 하루 안에 3번 정도 혹은 4번 정도 거래를 한다. 거기에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작은 수익, 큰 수익은 무조건 1, 2%에서 익절해버리고 작은 마이너스, 도도 상관없고 큰 마이너스일 때는 자 대응하는 형태. 그래서 3번 정도까지는 하루에 거래를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주 단위에서 한 2번 정도로 거래 기간을 넓혀야지만 곱하기 2로 할 때 얼마든지 10번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 단위로 좀 더 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최악의 상황에서는 분기 단위. 그러면 한 10번 정도 하면 분기 단위로 잡을 수 있어요. 분기 단위 안에 10번을 거래하는데 아시겠죠? 하루에 3번,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2번, 그 다음 월 2번 정도, 그 다음에 분기.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는 계획을 세워놓는다. 곱하기 2 혹은 곱하기 3.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곱하기 4라고 할 때 우리가 손실 볼 수 있는 상황, 확률은 딱 한 가지 경우예요. 이 주가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세 달 동안 계속 내린다. 계속 조금의 반등도 없이 계속 내릴 때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미국의 어떤 거대한 주식들을 쭉 그래프를 보면 최근에 이제 변동폭이 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작년도 그렇고 세 달, 네 달 정도를 그냥 지속적으로 아무런 반등도 없이 내리는 주가는 주식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주식들은 큰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망할지도 모르는 혹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기업들 하지 말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혹은 뭐 AMD나 인텔이나 이런 큰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도저히 저게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큰 기업들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런 절대 손해볼지 않은 방법으로 계산기를 역으로 두들겨서 자기의 자본에서 역으로 두들겨서 처음에 몇 주를 시작하고 그 다음 그걸 계획을 세운 그것에 따라서 쭉 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조건 명심해야 되는 건 이 주식은 크게 네 가지. 자, 작게 오르거나 작게 내리거나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근데 작게 오르거나 크게 오르면 무조건 우리는 익절한다.
자, 이 기준을 먼저 기계적으로 세워놓고, 두 번째는 작게 내리거나 크게 내릴 때, 작게 내리면 우리가 몇 퍼센트까지 계속 내리면, 자, 그 다음 곱하기 곱하기 3 곱하기 4에 대한 매수를 한다. 그 다음 매수를 한다. 자, 요 기계적인 구간들을 다 정해놓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 이걸 이제 월 단위로 뚝뚝뚝 해서 분기 단위까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세 달 내내 내리면 답이 없고,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한 번 혹은 두 번에 매수할 그 마지막 우리 자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때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거죠. 지연시키다가, 네. 근데,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근본주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을 그래프로 우리가 보면 세 달 동안 지속적으로 그냥 하락밖에 안 한 주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기업이 갑자기 오늘 샀는데 오늘부터 세 달 동안 계속 내릴 수도 있죠. 그건 누구도 몰라요. 여튼 자, 이 정도의 계획을 세우면 과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손해를 볼 수 있을까? 다만 수익은 많지 않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절대 손해보지가 않아야 되는데,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구간은 결국 작게 오르거나 크게 오를 때 혹은 작게 내리거나 크게 내릴 때 네 가지 중에서 크게 내릴 때 우리가 심리가 요동치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래도 기계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감정 싹 지워버리고 우리의 계획대로 매수할 수 있는 계획표만 그려놓고 거기에서 요 다음 매수 구간으로 들어왔네,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 하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 우리의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주가가 아무리 내려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계획표를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로 해놓고,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도달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내가 현실에서 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자들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가 없겠구나. 자, 부자들이 인텔을 한 5억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부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수익이 많지 않겠지만 손해를 볼 수는 없죠. 한 주, 두 주, 네 주, 여덟 주, 열여섯 주 이런 식으로 쭉 가면 5억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투자 기회를 가지는데, 게다가 부자들은 돈도 여유 있고 시간도 여유 있어요. 이 투자의 그 간격들을 훨씬 넓혀도 돼요. 단순히 우리처럼 몇 개월 단위가 아니라 1년, 2년, 5년까지 보고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애플 주식이 평생 우하향을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부자들은 수익을 버는데, 거기에서 부자들은 시드머니가 크기 때문에 그 앞쪽 구간에서 수익이 나는 그 비례하는 정도가 일반적인 투자자들, 뭐 1, 2천 가지고 하는, 5천만 원 가지고 하는 투자자들보다 5억 가지고 하면 당연히 그건 10배, 20배 정도의 수익 구간이 돼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시간이라는 거죠.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5천을 하는 사람들과 5억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5천으로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만큼 똑같은 시간에 들어가서 똑같은 시간에 익절을 하더라도 결국 그건 10배, 그 10배의 시간을 줄이는, 단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부자들이 부자들의 가정에서 이런 안정적인 투자 방법에 대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고 이걸 바탕으로 무리한 도박만 하지 않는다면 부자는 가난해질 수가 없겠구나. 이게 요 정도의 생각이 들고 저도 이걸 이제 주식에서 계속 실험을 해 나갈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저쪽에 오태에도 올리고 이쪽에도 올릴 건데, 자, 이렇게 하면 결국 내가 요즘 좀 느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막 현실에서 자극을 받고 있어요. 왜?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건 현실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현실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그걸 바탕으로 시드머니를 더 많이 채워야지만 결국 나는 시간을 절약한다 라는 겁니다. 주식에서는 절대 큰 수익은 올리지 못하더라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 형태를 취하고, 예전에 내가 몰빵치던 그 나쁜 습관을 이제 버리고 애초에 주식 들어가기 전에 분할 매수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자금을 가장 마지막에 100이라고 할 때 그 시작점을 아예 다
어떤 시간, 그 다음에 어떤 퍼센티지에 따라서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거래를 한다. 그 다음에 나는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아서 시드머니에 더 많은 비중들을 현실에서 벌어서 집어넣어서 덩어리를 불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 투자에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노력을 한다. 자, 요 정도의 생각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제가 바로잡을 거 있거나 혹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될게 있거나 혹은 거기에서 틀린 부분을 지적해 주실 것이 있으면 혹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조언을 해 주시면 그건 또 계속 제가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그래서 미리 미리 그런 얘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계속 많이 주식에 대한 것들 방송 웬만한 이게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편견 없이 계속 듣고 그걸 계속 제 머릿속에서 최대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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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을, 않을, 않을 방법으로 주식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투자하고 싶은데, 테슬라의 평단가를 낮추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내가 보유한 테슬라의 평단가를 낮추고 싶고, 두 번째는 테슬라의 주식은 굉장히 변동폭이 큰데, 거기에서도 나는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제가 기존에 잘못했던 건한 번에 몰빵치고 그 주가의 변화에 난 분명히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겠지라는 나의 생각이 사실은 내 공포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시점에서는 작지만 익절을 그냥 해버린 것뿐이고 그래도 주가는 계속 요동치고 있죠. 자, 그러면 애초에 테슬라라는 주식이 이렇다고 할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걸 계속 거래를 하고 보유를 하면서도 나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 이거라는 거예요. 자, 테슬라의 주식이 오르면 나도 평단가를 움직이자. 자, 그러기 위해서 오르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릴 땐 나의 주식도 내리기 위해서 평단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결국 그 마지막 한열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에 할그 분할 매수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앞에서 적은 수익을 유지하면서 돌아간다. 그래도 여기서 내가 수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결국 현실에서 돈을 벌고 이쪽으로 돈을 시드를 계속 늘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건 조금 더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뭐다 같은 시기에 공부하는 거지만, 자, 분할 매수도 좋지만 분할 매수에서 가장 마지막에 한번더한번 혹은 두번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분할 매수를 해 나가는 그 시점에서도, 자, 부분 손절을 하고 그 부분 손절을 한 것들을 바탕으로 더 주가가 내려갈 때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부분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식이 만약에 1, 2, 4, 8, 16, 32, 64, 64 정도의 주식이 보유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바로 128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그 중간 단계에서 64를 뭐 이를테면 한 45, 50, 45 정도까지 되도록 어느 정도의 손절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분 손절, 부분 손절, 부분 손절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주식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할때 부분 손절을 해버리면, 자, 부분 손절한 건 처음에 내 주식과 보면 손해인데 그 주식의 그 다음 상황으로 보면 우린 이게 계속 내려갔을 때의 그 부정적인 상황을 최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자, 거기에서 손절을 해버리고 그게 현금화가 되어 있는데 주가는 더 내리면 결국 그 구간만큼 그 퍼센티지는 수익인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내릴 때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했을 때 늘어나는 그 비중에서 조금이라도 위에부터 조금이라도 더 주가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놨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한번 혹은 두번 그때의 그 매수가 분할 매수가. 그래서 미리 미리 여유 있게 나중을 생각해서 무게를 좀 줄여놓는 노력이 미리 미리 필요한데, 요건 또 이제 계속 거래를 하면서 습관을 들이고 공부를 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게 내 마음도 편하면서 내가 주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평단가를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법인데, 이론과 현실은 다르니까 이걸 열심히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결국 내가 현실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더 열심히 살아서 나의
시드 머니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이 정도 돈만 있어도 적당히 이 정도로 매달 매달 돈 벌어도 먹고 살지라고 해서 솔직히 좀 자만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주식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시드머니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딱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현실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이 오히려 저를 다시 한번 더 열심히 살게 해주니까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행복해요, 요즘이. 여튼 그래서 저도 아직 허접이지만 주식을 하고 싶은 우리 우파분들에게 미리 조언을 드리면 첫 번째, 절대 몰빵치지 마라. 두 번째, 주가는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의 평당가, 매입가도 계속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미리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평당가도 주가의 흐름에 맞춰서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익혀놓지 않으면 우린 공포에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몰빵은 우리가 완전 우리의 지점을 굉장히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포인트로 지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절대 몰빵을 치면 안 된다. 오히려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우리의 전체 시드머니에서 10% 미만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초기에 우리의 그 투자가 매수하는 금액은 10% 미만의 굉장히 적은 금액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투자를 몇 번 성공했을 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 30%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초기에 들어갔던 그 10% 미만의 금액이 2배, 3배, 4배가 되는 시드머니 자체의 규모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더 열심히 살고 더 많이 돈을 버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투자 비용은 초기에 들어가는 건 나중에 분할 매수까지 생각해서 10%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덩어리에서 똑같은 수익, 더 많은 수익이 나오기 위해서 그게 곱하기 처음에 20%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10% 덩어리 자체가 20%가 되게 두 배 시드머니가 되도록 전체 시드를 키우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현실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돈을 벌어서 주식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씨, 얘기해놓고도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주식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이건 수학과 애들이 존나 잘하겠구나. 결국 주식 투자, 주식에서 돈을 버는 건 경제와는 솔직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 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은 한 5% 10%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수학의 영역이다. 여튼 재미있습니다. 저쪽에 오태하는 그쪽에서는 이제 뭐 하루 이틀 뒤부터는 계속 매매일지 처음 어제 올려봤는데 뭐 주식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한 사람이지만 매매일지 올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고 시간 여유 있으면 실제 그 거래된 하루에 그 정리한 매도한 것들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매매일지 그런 거 올리면서 계속 공부하고 절대 주식으로 돈을 잃지 않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알못의 주식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성투하십시오. 고맙습니다.